선양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들어가 봤어요. 보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. 그렇게 이제 가슴으로 맞는 거지, 결국.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음악이니까 이 음악을 만들어갔다. 그때만 왔죠. 두 아들을 가져가신 그분한테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자기도 주님에 의해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기도로 마쳐요, 이 오페라가.